반갑습니다. 중년들 TV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1시 47분. 제가 약간 늦게 나오기도 했고, 또 공덕역에 익숙하다가 또 서울역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또 상황이 쉽지 않네요. 밀려서 고르다 경유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냥 봉사콜로 강남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콜 잡아서 홈으로 오늘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젠틀님 팅하시고요. 함께 달려보시죠.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셀프 스틱이 고장나서 새로운 스틱을 가져나왔는데 적응이 잘 안 되네요. 3층. 한층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예, 저기 앞에 있네요. 출발하겠습니다. 12시 41분입니다. 85km. 1시간 35분 걸려서 용현동 둘렀다가 뱅뱅 사거리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강남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 콜은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콜, 두 번째 매출이 되는 콜을 한번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콜이기도 한데 사실은 착지가 좋았으니까 두 번째 콜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제가 원하는 콜이었네요. 예, 제가 두 번째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마시다가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광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재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광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발지 왔네요. 이동합니다. 전... 광명에 도착했습니다. 22km 23분 걸려서 양재동에서 노원사동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VIP님이 여기가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또 택시비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정류장에서 한번 세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비 주셨으니까 택시비 타고 세 번째 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네요. 날씨는 되게 춥네요. 추워. 예, 제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도덕파크에서 월피동으로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택시비는 만 원이 좀 넘네요. 그래도 월피동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동합니다. 택시는 잡혔네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월피동 도착했습니다. 28km 34분 걸려서 철산동에서 광명에서 월피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2시 48분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주변에 콜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역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려서 서울로 올라가는 콜 하나 잡아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남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초차 타고 올라오겠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네요. 4시 23분입니다. 17km 26분 걸려서 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홈 쪽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튼 몸 좀 녹이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도 없고 지원 차량이 하나 올라와서 한번 전화 드리니까 다 끝났네요. 남양 사거리까지 가면 안양이나 수원 가는 버스가 있대는데요. 자, 그쪽으로 이동해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 주민센터에 왔습니다. 아까 픽업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해서 시내로 내려왔네요. 15분 있으면 금정역 가는 버스가 있네요. 그 버스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두 장 올리긴 했는데 뭐 픽업 말고 버스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네, 잠깐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또 콜이 올라오면 또 콜도 타고요. 저 혼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네요. 330번을 타고 금정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역 가는 버스도 있네요. 1008번이 몇 시에 있냐? 330번은 6분이 남았고요. 1008번은 6분 남았네요. 이거 사당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스템네요. 이 차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예, 이제 곧 도착합니다. 저 버스를 타고 사당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분입니다. 제가 사당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서구청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서구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49분입니다. 17km, 29분 걸려서 강서구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콜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아까 화성 갔다가 결국은 이제 사당역으로 올라와서 복귀까지 잘했는데 또 홈 근처까지 콜을 탈 수 있었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TV의 벤틀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콜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